안녕하세요. 세포전자 치료제과 정호상입니다. 가능한 한 10분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그 가이드라인 목록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 과에서는 3개의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고 1개의 가이드라인을 기존에 있는 내용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그리고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첨단 바이오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세포의 소포체 품질 비임상 및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이 개정 가이드라인, 재정 가이드라인이고요. 기존에 있던 이제 줄기세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이 개정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이름이 다 길어서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먼저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간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식약처에서 그 허가하는 의약품 품목 중에 조건부 허가하는 품목이 제법 있는데, 저희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서 관한 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몇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희귀의약품이나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 3상 조건부 허가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자가유래 피부나 연골세포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조건부 허가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2016년 7월에 세포치료제 중에서도 생명을 이어가거나 그 중증의 비가역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의 설계와 목적이 3상과 유사한 경우에 2상만 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 메디포스트 정명 부장님이 잠깐 설명하신 것처럼 그 질환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이 질환이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인가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요건 조항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임상시험 설계 이슈는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임상시험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아서 원래 저희가 그 첨단 바이오 제품과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사업 수행한 내용을 가지고 임상시험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조건부 허가 제도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 개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시험을 가지고 3상을 조건부로 나가는 거니까 이상시험을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라는 내용으로 그 조건부 허가를 위한 이상시험 시 고려사항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3상시험, 그러면 2상 끝나고 3상을 해야 되니까 3상은 또 어떻게 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조건부가 시 고려사항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중점사항은 발표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두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야 뭐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3상 이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상 이상 시험처럼 하시면 됩니다. 큰 어려움 없는데, 그러면은 조건부를 위한 2상 임상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를 세 가지 꼭지로 임상시험 설계 시의 기본원칙과 고려사항, 그리고 저희가 대리병가 변수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어떤 대리병가 변수를 써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하는 항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저희가 3상과 유사하다, 똑같다 치는 않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형태와 목적이 유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상 시험과의 형태와 목적이 유사한 임상이 어떤 거냐라는 질문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라는 이제 기준을 대조군을 설정을 하고 무작위 배정하고 맹금 설계를 해야겠다는 걸 일단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선정제 기준을 명확하게 해라. 그리고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가설을 제시하고 표본 크기를 설정을 해서 통계 근거를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주요 꼭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1차 평가 변수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리 평가 변수를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럼 어떤 대리 변수를 써야 되냐 하는 게 늘 이슈입니다. 근데 대리 평가 변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계에서 통솔로 널리 인정받거나 저명한 학술지 등 기존의 문헌에서 흔히 사용되는 대리평가 변수를 써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항암치료나 뭐 다른 치료에서도 대리평가 변수 인정하는 케이스는 이 케이스인데,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라고 해서 대리평가 변수를 폭넓게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남들이 다 인정하는 대리 변수를 쓸 경우에 인정해 주겠다는. 그래서 혹시 누가 아 나는 나만의 대리 변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있어. 그래서 난 이거 쓰겠습니다 하면은 그 대리 변수를 쓰는 타당한 근거 자료를 내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 타당한 근거 자료를 내려면은 비임상시험도 해야 되고 임상시험도 해야 돼서 거기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별도의 연구를 한 10년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기존의 학계에서 잘 통설로 인정한, 여기 제게 중요합니다. 통설로 인정하는 대리평가 변수까지만 저희가 인정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 분석 시의 기본 원칙은 기존에 있는 임상시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단계부터 목표하고 변수, 가설에 따라서 통계 분석법을 먼저 제시하라는 겁니다. 임상시험 먼저 해놓고 내가 나중에, 왜냐하면 저희가 이상시험을 인정을 해줄 때 기존에 진행 중인 임상의 결과 가지고도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진행 중인 임상에서 통계 가설 안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가 조건부 허가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가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통계 가설 세우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시 고려사항이 있는데 뭐 임상시험 평가시 고려사항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 후 조건부 3상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인데 여기서 고려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3상 시험하고 동일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한 문제는 이게 의약품이 먼저 품목하고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임상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3상 임상시험은 이게 품목허가가 안 나가고 임상시험용 의약품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는데 이거는 허가 나간 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약품의 효과치에 대한 환자들의 삐뚤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라는 거고요. 또 다른 이슈는 이 제품이 판매가 이미 되고 있으니 임상시험을 모집할 때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미 팔리고 있는 의약품이 있는데 굳이 내가 대조군에 배정받을지도 모르는데 임상시험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하셔서 3상 계획을 짜서 적절한 횟수 가지고 오시라는 게 고려사항입니다. 당연히 이제 3상 시험 하시고 나면은 확정적인 유의성과 안전성을 증명을 하셔서 품목 허가를 최종 단계에 받으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가이드라인을 다 웹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 한번 검토해 주시고 혹시라도 추가 의견이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아직은 의견 수렴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의견을 주시면은 고려할 수 있는 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거 제목이 덕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저희가 제품이 없는데 미리 예상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아직 임상 들어간 적도 없고 비임상 결과를 누가 가져와 가지고 나 이렇게 비임상 했는데 임상 들어가도 될까요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좀 우습지만 상상력을 동원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을 총망라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약간의 그 개발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내용이 변경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작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을 한 그 세포를 쓰거나 아니면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가진 그 뭐 플라스미드나 DNA 조각을 쓰든가 어쨌든 간에 이거를 유효 성분으로 하는 제품에 평가할 때 이런 품질상을 고려해 주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은 적용 범위, 품질 평가에 대한 기본 항목, 추가 사항 이렇게 세 꼭지로 되어 있고요. 적용 범위는 에서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그 치료제는 저희가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유전자 치료제로 아마 관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제 내가 넣은 유전자 편집 도구가 세포 내에서 존재하지 않고 사라지는데 그때도 유전자 치료제냐라고 문의를 주시는데 현재 외부에서 도입된 유전자가 나중에 최종 제품에 존재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유전자 변형이 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유전자 치료제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서
당분간 아마 유전자 치료제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의 품질관리 기준을 일단은 다 따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 품질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정보로 저희가 이제 편집 도구 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집 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유전자 편집을 하는 전략, 내가 어떻게 유전자 편집을 하겠소 라는 이야기와 추가적으로 굳이 유전자 편집을 하는 타당성이 뭐냐를 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당성 이슈가 있는데 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유전자 편집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어떤 양리적 기전을 가지고 그거의 환자 치료에 어떤 베네핏을 줄 것인가를 제시를 해주셔야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 대한 타당성이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관련해서는 이제 제조 방법과 원료 관리가 있는데 제조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치료제에 거의 준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원료는 유전자 편집 도구가 단백질이 있고 DNA가 있고 만약에 세포를 쓰시면 세포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범위가 기존의 유전자 치료제보다 조금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리정제된 캐스9을 쓴다 그러면 그 캐스9 분리정제된 내용에 대한 품질 관리 자료도 있어야 되고 가이드 DNA나 가이드 RNA를 쓰실 때 가이드 DNA나 RNA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셀 베이스다 그러면 세포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원료 관리 항목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성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전자 치료제에 준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형태가 단순 DNA 조각이 있는 게 아니고 단백질, 가이드, DNA 또는 RNA, 그 다음에 전달체까지 있는 그런 복잡한 형태니까 각각 구성 요소에 대한 특성 자료를 잘 고려해서 설정해서 가지고 오시라.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저희가 가장 심도 있게 고민했던 부분이 돌연변이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이라는 기술이 진 에디팅이라는 기술, 편집이라고 누구는 교정이라고 그러는데 교정은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친 용어 같고요. 편집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주로 쓰는데 편집을 하면은 딱 그것만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지만은 현재까지 표적이나 비표적에서의 원하지 않았던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게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뮤테이션을 주려고 하는 부위의 표적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표적에서의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비율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양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걸 내야 된다는 거고요. 표적 부위에 대한 내용은 딥 시퀀싱을 해야 하다가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딥 시퀀싱은 기본적으로 그 홀 지놈 시퀀스처럼 이게 NGS인가요? NGS 기술의 시퀀싱을 하는데 뎁스를 그게 이제 한 번 하면 1X고 두 번 하면 2X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SNP 연구하시는 분이 한 30X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100X 정도는 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퀀스를 100번 정도 시퀀싱 하셔서 타겟에 정확한 뮤테이션이 들어갔다는 것을 품질 관리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 다음은 비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가 있고 원하지 않았던 다른 지놈의 다른 부위에 생기는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볼 거냐. 마음 같아서는 홀지놈 시퀀싱을 100X로 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요구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홀지놈 시퀀싱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뎁스를 어디까지 갈 거냐는 이슈인데 저희 SNP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무조건 시퀀싱만 그러면 해서 물리적 데이터만 가져오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실리코 분석을 해서 내가 가이드 시퀀스를 쓴 시퀀스가 비표적 돌연변이가 일으킬 확률이 높은 곳이 지놈상에 존재합니다. 이런 지놈상에 그런 걸 인실리코로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거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런 사이트에 가셔서 이게 어디에서 생길 거냐
를 미리 한번 모니터링 다 하시고 그 개연성이 높은 부분의 시퀀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셔야 아 이게 비포적 돌연변이가 잘 안 생기더라 아니면 생겨도 실제적으로 안전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 에디팅을 하실 때 사람마다 이제 진 에디팅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타겟을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내가 툴은 똑같은데 타겟한 진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 진홈 좀 복잡하잖아요. 하플로이드면 좋겠는데 다이플로이드고 카피도 여러 개 있으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유전자가 카피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 두 개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달라지면은 그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차별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고민해서 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표적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이게 어떤 생물학적 위험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평가한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톨러러블 할 건가 비표적 뮤테이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그 자료를 만들어 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및 시험 방법은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각각에 대해서 뭐 확인 순도 역가 쭉 있는데 유전자 치료제 항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세포를 이용해서 진 에디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 편집된 세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 중에 몇 퍼센트인가라는 자료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에다가 진 에디팅 툴 해서 셀을 넣는 경우에 그 셀들이 호모로사이 전부 다 100% 다 진 에디팅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얼마가 진 에디팅이 됐다라는 정보도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제조 방법에 포함해야 됩니다. 유전자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생물학적 제재 생의심 규정 별표 14를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포의 소포체 품질 비임상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현재 많이 개발을 준비하시는 세포의 소포체 엑소좀이라고 하기도 하고 엑스트라셀룰러 베시클이라고 하는 그 제품에 대한 품질 비임상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 규정 품질 고려 사항, 비임상 고려 사항, 임상 시험 고려 사항 이렇게 네 꼭지로 되어 있고요. 적용 범위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적용 범위는 현재 세포의 소포체 중에 이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용 범위라 근데 관련 규정입니다. 관련 규정은 이게 지금 약사법상 세포 치료제가 아닙니다. 지금 기타 항목에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기타 항목 제품 중에 엑소존 베이스로 하는 치료제들을 묶어서 저희가 세포의 소포 치료제라는 이름을 좋은 거 이게 법정 이름이 아니죠. 세포의 소포체 치료제라는 이름은 없고 저희 가이드라인에만 존재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또 묶어서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라라는 의도고요. 아, 이게 뛰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적용 범위를 해야 되는데 적용 범위는 세포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가 분비하는 세포의 소포를 치료제로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의 소포체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세포 파쇄물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기계적으로 분쇄해서 뭐 하는 뭐 미메틱스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일단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애들은 이 가이드라인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고려사항을 더 붙여서 나중에 개발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포의 소포체를 저희가 정의를 해놨는데 세포의 소포체는 세포에서 분비하는 이중 지질막 구조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세포에서 나와야 돼요. 죽어있는 세포를 깬다거나 하면 세포가 부서져서 죽으니까 그런 애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고요. 세포 파쇄물, 그다음 모사체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은 소포체가 나올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사람한테서 올 수도 있고 동물에서도 올 수도 있고 심지어 미생물에서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식물에서도 나오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사람유래 세포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 아니면 미생물을 쓰시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고려성이 필요합니다. 세포의 소포체 품질 고려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 물질로 세포를 쓰게 되니까 이 세포의 특성 분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이드라인에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특성 분석에 대한 자료를 많이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분리정제되지 않은 것은 세포의 소포체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분리정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백하게 특정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특성 분석 자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에 담아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품질 관리 항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많이 적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거 그냥 지나가고 확인 시험에서는 이제 특이하게 세포의 소포의 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시험 항목으로 형태학적, 면역학적, 생물학적 시험을 설정해서 가지고 오시라. 라고 돼 있고 구체적인 시험 한번 예시는 가이드라인에 조금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순도 시험도 다른 그 유전자 세포 치료제하고 조금 다른데 이게 세포의 소포체가 구성 성분이 그 이중 지질막 구조의 세포 그의 소포가 있고 그 안에 단백질도 있을 수 있고 DNA도 있을 수 있고 RNA도 있을 수 있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순도 시험 항목으로 뭘 잡을 건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세포에서 유래되는 단순한 세포질 단백질이나 핵단백질 같은 거나 지노믹 DNA는 일단 불순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 불순물로 관리하시는 항목들도 많이 체크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예를 들어서 FBS를 쓰시면은 FBS 안에 무지막지하게 많은 세포의 소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동물 유래의 세포의 소포를 어떻게 제거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FBS 안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제품 개발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뭐 일반적인 비임상 자료는 다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리작용에 대한 자료, 독성에 관한 자료, 세포를 다 내셔야 되는데 저희가 양리작용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앉아서 양리시험 자료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소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리 기전상 그 중추신경계나 심혈관계 쪽에 영향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앉아서 양리시험을 통해서 그런 이제 코어 배터리 쪽에 이슈가 없다는 걸 입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단의 반복 독성 시험 그리고 종양원성하고 발암성은 이제 이 내가 썼던 세포의 오리진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를 들어서 뭐 트랜스폼드 된 셀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이슈가 살아남으니까 그런 걸 고민하시라는 거고요. 면역원성은 일반적인 이제 세포의 소포 같은 경우 면역원성이 크진 않다고 알려져 있으나 체크를 해서 없다는 걸 보여주시고 면역원성 시험을 나중에 면제하신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일단 체크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에는 기본적으로 세포의 소포체 용량 조절이나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하고는 달리 일반 의약품의 임상 시험처럼 그냥 하셔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습니다. 아우 힘들어. 제가 벌써 3분 지났네요. 초과 시간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줄기세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인데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특별히 이 가이드라인에서 그 목적을 했던 거는 그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는 오랫동안 배양을 해서 유전적 안전성 이 이슈가 돼서 종양 원성도 생길 수 있고 다른 이펙트가 생길 수 있어서 유전적 안정성을 체크하는 항목의 최신 유전체 기술을 조금 반영을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핵형 분석만 가지고 권장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서 유전체 기술을 이용한 그런 평가 기법을 조금씩 보완을 하는 쪽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유전적 안전성 테스트는 그 세포 유전학적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잘 아시는 이제 캐리어타입 핵형 분석이나 뭐 FISH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아니면은 유전체 기반으로 시퀀싱을 하시든 CGH 어레이를 하시든 NGS를 하시든 이런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하나만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기본 사항으로는 저희가 현재 핵형 분석이 기본 자료고 가능하면은 유전체 정보를 추가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썼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써놨는데요.
핵형 분석이 이제 사이즈가 아주 큰 그 트랜슬로케이션이나 이런 것만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 크로모솜의 배수가 바뀐다든가 뭐 2배체가 3배체가 되나 뭐 이런 것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의 뮤테이션을 찾아낼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뮤테이션 중에서 심각한 게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는 앞으로 유전체 기반의 분석법을 통해서 정보를 좀 만들어서 제공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한 기술로는 이제 CGH 어레이가 있고 홀 지놈 시퀀스 웨스, 그다음 홀 엑솜 시퀀싱이 웨스고요. 홀 지놈 시퀀싱 아니면은 뭐 패널 같은 게 있으면은 유전자 패널 분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키우는 줄기세포나 아니면 세포가 유전적으로 안정해서 뮤테이션이 돼서 트랜스폼드 될 셀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튜머를 만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자료를 많이 만들어 두시기를 권장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준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의견 수렴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게재된 그 가이드라인을 시간 나실 때 보시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은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알찬 가이드라인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